안녕하세요, 컴지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닉스, 만익의 신상 케이스 EH1 몬드리안 까발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몬드리안 케이스가 발표됐을 때 S사의 냉장고를 따라 한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정확히는 현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마이크로닉스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화유리부터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유리를 여는 방식은 도어나 슬라이딩 방식이 아니라 간편한 스냅 버튼 방식인데요. 스냅 버튼 방식이 뭐냐면 여기에 홈이 있어서 여기를 잡고 당기면 열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 최초는 아니고 타사에도 있죠. 뭐 L사나 F사에도 이런 방식인데 타사 대비해서 고정력이 약하고 잠금 장치가 없어서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험해 보니까 강화유리를 잡아주기에는 충분한 고정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측 패널은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케이스가 블랙이지만 우측 패널은 화이트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블랙도 화이트, 화이트도 화이트입니다. 공기 흡입구를 타공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디테일을 살렸는데요. 이 타공판에 사용할 수 있는 후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후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간격도 안 맞고 구멍 사이즈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다리는 하나짜리로 하시고요. 요거 다리도 좀 얇은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가요. 이 화이트 타공판은 컴퓨터 본체를 우측보다는 좌측에 놔두시는 분들에게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측 패널 역시 스냅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 패널은 하이라이트니까 마지막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분리를 하겠습니다. 분리는 보통 케이스랑 똑같이 앞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전면에는 먼지 필터가 자석식으로 되어 있고요. 논 RGB 140mm 펜 3개가 있고요. 후면에는 ARGB 140mm 펜 1개, 여기에는 논 RGB 120mm 펜 1개 있는 게 특징이고요. 측면에는 120mm 펜 2개 또는 240 라디에이터 수냉쿨러 장착이 가능하고요. 상단에는 120mm 펜 3개 또는 140mm 펜이 3개까지 장착이 됩니다. 하지만 상단의 수냉쿨러는 420이 아니고 360까지밖에 안 되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모든 펜들은 기본 내장되어 있는 허브를 사용해서 PWM으로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케이스에 LED 버튼을 사용해서 색깔 변경도 가능하고요. 메인보드에 연결해서 5V 연동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PWM은 꼭 메인보드와 연결을 시켜야 정상 작동합니다. 전원만 연결하면 펜이 최대 속도로만 돌아요. 그리고 펜은 최대 6개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허브 장착 방식은 자석은 아니고요.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쿨러는 몬드리안에만 있는 메인보드 전용 쿨러인데요. 마이크로닉스의 자체 테스트 결과 이 메인보드 쿨러를 이용하면은 메인보드의 전부 온도를 6도에서 7도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펜과 사이드 도어 갭이 4.6mm의 환경에서 테스트했다. 이게 실제 케이스에서 테스트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한 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측 패널에는 메인보드 쿨러를 위한 타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케이스에서 테스트 한 거라면 정말 대단한 쿨링 효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 타공까지 돼 있다면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지는 2.5인치 SSD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장착 가능하고요. 3.5인치 하드는 두 개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트레이를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5인치 트레이가 좀 독특한데요. 탈착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나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터치 하면 이렇게 열려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서 걸어주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장착이 가능하고요. 보니까 자리도 옮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안 되네요. 측면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자리는 옮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나름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픽 카드 지지대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PCI 슬롯 가이드는 회전 방식으로 90도로 돌리면 그래픽 카드를 세우거나 눕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PCI 슬롯을 이렇게 90도로 돌리면 그래픽 카드를 눕히거나 90도로 돌리면 그래픽 카드를 세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세우기 위해서는 라이저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하셔야 하는데 마이크로닉스에서 라이저 케이블을 별도로 판매하고 있고요. PCIe 4.0 지원의 길이는 200mm고요. 가격은 49,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먼지 필터는 전면에 하나, 바닥에 필름 형식으로 하나 있고요. 상단 커버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상단 커버는 자석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의 I/O 인터페이스는 파워 버튼, 리셋 버튼, 전원, 스토리지, LED, 마이크, 오디오, USB 2.0 한 개, USB 3.0 한 개, USB Type-C 한 개, 그리고 LED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몬드리안 디자인의 전면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의 컬러 스퀘어 패널로 이루어졌고요. 재질은 강화유리입니다. 유광 글레어 두 개에 무광 매트 한 장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고요. 블랙, 화이트, 그린의 세 가지 세트의 조합으로 총 27가지의 컬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것이 몬드리안 케이스의 최대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컬러 스퀘어 패널은 개별 또는 세트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가격은 2만원에서 3만원대가 될것 같다고 하고 5월 중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컬러 패널의 탈부착 방법이 자석이 아니라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각 패널별로 4개에서 5개, 총 13개의 나사를 풀어야지만 이 3개의 패널을 교체가 가능합니다.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5개. 이거 제가 탈부착을 해봤는데 전동 있는 저도 굉장히 귀찮았어요. 하나만 띄워서 보여드려 볼까요? 이런 방식이라면 패널이 다 있더라도 한두 번 하고 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손의 위험 때문에 나사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케이스 내부에 개별 박스로 포장을 하면 됐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석 방식이 아닌 불편한 나사 방식으로 했다는 점은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네 군데는 자석으로 하고 가운데 하나만 나사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게 강화유리라서 무게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틈이 있기는 하지만 메쉬보다 흡기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몬드리안 디자인을 메쉬로 할 수는 없겠지만 커버를 도어 방식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열리는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소에는 닫아놓고 쿨링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면 이렇게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 저는 평소에 팬을 추가하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 몬드리안만큼은 측면에 120mm 팬을 흡기로 장착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AS 관련해서 업계 최초인 것 같은데요. 플러스 혜택이라고 케이스 구매일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분이 별도로 신청을 하게 되면 팬이 고장나지 않았더라도 교체용 팬 세트를 1회 무상 제공하는 엄청난 혜택이 있으니까 구매자분들께서는 나중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EH1 몬드리안 케이스를 살펴봤는데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우측 화이트 타공판이라든가 메인보드 전용 쿨러, 그리고 전면 패널 교체 같은 장점도 있고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좀 낮춘 사무용으로도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하면서 만약에 EH1 몬드리안 까발리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